나도 한번 놀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.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것 같아요, 저도.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. 밝은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는데, 실제로 성격도 밝은 편이신지. 밝을 땐 되게 밝은데, 혼자 있을 땐 되게 차분해지는 느낌의 성격인 것 같아요. 뭔가 제 성격을 말하자니 되게 부끄러운데, 밝은 느낌의 상황이라면, 저 또한 엄청나게 밝아지고, 다들 조용히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, 표정도 막 이렇게 웃지 않고, 가만히, 차분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멤버들과 가장 신날 땐 언제입니까? 저희 연습 끝나고, 저희들끼리 아무 노래나 틀어놓고 같이 춤추고 노래할 때 그런 연습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가장 신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. 지연 양의 16년 인생 롤모델은 누구인가요? 저의 부모님, 저의 엄마와 저의 아빠입니다.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늘 멋있고 늘 감사해서 저의 롤모델입니다. 가수로서의 롤 모델은 누구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이에요. 좋은 퀄리티의 무대를 항상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것 같아요, 저도.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? 제 또래 친구들과 다른 생활을 한다는 점? 가족 여행할 때 함께 동반하지 못하고 또 친구들이 같이 놀때 같이 놀지 못한다는 점? 힘든 것보다는 나도 한번 놀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. 나도 같이 저 사이에 끼어서 놀고 싶다. 그래도 저는 이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. 반대로 네.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죠? 멤버 언니들이랑 무대 올라가기 전에 화이팅 할 때? 아,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싶었지?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.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